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하자 서방 각국이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강력한 경제 제재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첨단 기술 수출 통제 등과 같은 추가 경제 제재 방안도 꺼내들었는데요. 이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호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대러 수출 통제를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4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추가 제재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미국은 러시아의 돈줄을 죄기 위해 러시아 최대 금융기관들과 자국 금융시스템 간의 연결을 끊었습니다. 또 미국과 연계된 러시아 기관의 자산은 전면 동결하고 미국인이 이들과 거래하는 것도 금지했는데요.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와 통신 같은 다른 첨단 산업에서도 러시아를 고립시키기 위한 수출 통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첨단 산업이 러시아의 군사와 생명공학계 필수적인 만큼 러시아의 접근을 차단해 다각도로 압박하겠다는 구상인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제재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등 27개국이 동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우리 정부 역시 국제사회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국제 제재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어떤 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나요? 네, 우선 우리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미국은 첨단 산업 수출 통제를 시행한다고 밝혔고 여기에는 반도체가 포함되는데요. 제조 과정에서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장비나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하는 겁니다. 앞서 미국이 중국 화웨이에 가했던 수출 규제 방식인데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가 큰 혼란을 겪은 만큼 이번 러시아 수출 규제에 따른 판매 위축 우려 등이 거론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러시아의 TV와 모니터, 가전공장 등을 두고 있는 만큼 이 생산 라인에 들어가는 반도체 조달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네온가스와 크립톤가스, 팔라듐 등의 상당량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하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내 반도체 공장의 생산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현대차는 러시아 현지 공장에서 연간 23만 대 규모의 차량을 생산해 판매해 왔는데요. 러시아에 대한 무역 제재가 강화되면서 현지 내수 판매가 위축되고 수출기도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기준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 중 화장품 관련 회사가 444개로 가장 많았던 만큼 수출 제한에 따른 매출 감소부터 대금 결제 지연 및 중단으로 인한 손해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